네, 오늘 만장일치 예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섯 명 모두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는 네페스 아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SFA 반도체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2차 전지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천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KEC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가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민재 팀장님, 오늘 증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오늘은 충분히 좀 반등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일 코스피 같은 경우가 미국장 마지막 거래일까지 2021년 마지막 거래일 때 하락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갭 상승해서 0.6%가량 갭 상승해서 시작을 했다가 1.1%까지 올라간 모습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즉 한국장은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뒤쳐져 있기 때문에 미국장의 조정을 받더라도 상승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반납된 상승분을 다시 끌어올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한 12월 말일쯤에 미니 산타랠리라고 해서 한 4거래 가까이 연속 상승을 하고 한 3거래 정도 행보를 했었는데 지금 상승폭에 비해 굉장히 짧게 조정받고 미국 증시가 바로 어쨌든 추가 낙폭을 좀 제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이를 호재를 좀 받아들여서 충분히 더 상승 가능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잔존하는 악재 같은 경우에는 뭐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라든지 아니면 긴축인데 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또 악재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긴축에 대한 부분은 발언이 누그러진 상태라서 지금 현재 증시는 최대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등 모멘텀은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1월 달부터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를 근거로 이제 증시가 다시 한번 이 8월 달 저점을 좀 돌파하려고 코스피가 시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저는 3,020포인트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코스피가 이 박스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8월 달의 저점이었었던 이 3,049포인트, 즉 3,050포인트대가 돌파가 돼야지만 이제 행보를 마치고 반등을 이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욕심을 3,050포인트까지 내는 건 솔직히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3,020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될 때는 충분히 오늘 흐름이 잘 내줬다라고 판단하시면서 긍정적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위로 바로 저항대가 있습니다. 즉 22일 때 이제 고점을 형성했었던 1,045포인트가 한 번도 지금 급락이 나온 다음에 터치가 안 된 부분이라서 이 구간대에서 분명히 좀 밀려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닥은 뭐 아시겠지만 일부 테마 종목이라든지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세게 올라가면 돌파도 가능한 만큼 일단 코스닥은 올라가더라도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다.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덜 올라갈 수 있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전기전자 쪽을 계속 좀 유심히 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고 앞으로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김태현 대리님, 어제 첫날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미국 첫 거래 분위기는 훈훈하게 좀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을 이제 급등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갭 상승 시작으로 대응을 할 것 장이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갭 상승 후에 추가 상승 할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갭 상승 한 다음에 갭을 메꾸는 그런 패턴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일단 코스피 단기 박스권 하단인 2,975포인트 여기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3,000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멘텀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 것인데 반도체나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런 주도 업종이 좀 나와줘야 코스피 3,000을 완벽하게 좀 회복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상승할 걸로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완화.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이제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약간의 학습 효과라는 것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에 대한 우려보다는 조금 이제 그 코로나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슈들이 아직 존재한다.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과 또 메타버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런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관심주들,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갭 상승을 예상을 하시면서 3000선 회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팀장께서는 SFA 반도체에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코스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 업종의 상승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 SFA 반도체는 이 국내 반도체 이 후공정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이 서버 D램 쪽 후공정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거의 2021년 1년 동안은 내내 조정을 받고 하반기에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한 상태인데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조만간 나오는 부분과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 덩달아서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021년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670억 원 정도에서 전년 동기에 대한 98%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21년 예측치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 반도체의 다운 사이클에서도 지금 후공정 쪽 이 비중이 외주 비중이 상승을 하면서 이 SFA 반도체는 오히려 좀 실적이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2년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외주 발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성장성은 계속 지속이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하반기가 됐을 때 이제 서버 D램 수요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 이 두 가지 모멘텀이 만나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더욱더 강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외주 이 증가 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필리핀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연계 공장에 대한 이 강점이 계속 부각이 될 수 있는 이 SFA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리고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해서 받쳐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SFA 반도체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호조가 기대해야 되는 SFA 반도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김태훈 대리님 관심 종목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관심주로 메타스아크를 설명드리겠는데요.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입니다. 메타스의 반도체 테스트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상장된 업체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구조적인 수요 증가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고성능화로 인해서 QMIC 탑재량 증가 그리고 반도체 테스트 항목이 다변화하면서 일단 테스트 단가 인상 효과와 또 가동률 상승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열사의 웨이퍼 레벨 패키지와 팬아웃 레벨 패키지 이런 이제 첨단 패키지 기술에 기반한 글로벌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2년에 테스트 단가 인상과 물량 증가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9월부터 늘어나고 있는 거래량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상장 이후에 이제 1년간 빡세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요. 근데 이제 다시 시장에서 관심을 점차 받기 시작하는 게 9월쯤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거래량이 점차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평선도 다시 정배열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업황과 함께 박스권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머리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인 네페스아크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